오늘은 마가복음 9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퇴보를 주의하라단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심리 분석학자요 정신과 의사인 칼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유명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그문트 프로이드의 제자이지만은, 그러나, 같은 심리 분석을 내놓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치료했지만, 그 치료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랐어요. 저는 그, 프로이드보다는 그, 융,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그, 융 박사님의 그 가르침을 저는 따르고, 또 그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 그 분은 약 30여 년 동안 어, 환자들을, 어, 정신과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많은 어, 세상에서 어, 선진국가 뿐만 아니라 많은 유명인들이 그를 찾아와서 어, 심리적으로 어, 불안하고 또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를 상담하고 또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 그러면서 그가 내린 그 결론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에 그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은 사실은 그 조상으로부터 섬겼던 그 신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이 소멸되고 어 약해졌을 때그 근본적으로 그 마음속에 불안이 왔고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정신적인 뭐 문제들이 생기고 우울증도 생기고 또 정신 착란이라든지 조현병이라든지 이런 정신 분열, 이런 것들이 생겼다. 이렇게 예,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그한 사람의 그 의식을 심리를 온전하게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 신앙의 회복이 절대적이다. 그래서 궁극적인 어, 심리의 치료의 가장 근본은 신앙심으로만이 온전한 치유가 될수 있다고 그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는 그 프로이드와 달리 개인적인 의식에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분석을 통해서 알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집단 무의식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예를 들자면 우리 한국 사람이면 각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한국 사람이면은 똑같이 가지고 있는 집단적인 무의식이 그 심리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심리 분석뿐만이 아니라 집단적인 무의식 속에 있는 한 나라의 아픔과 상처와 그 모든 그 불안과 이러한 문제들이 숨겨져 있는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그것을 그 상처를 싸매고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죄와 사망의 법. 이런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단되고 또한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 나타나는 무의식적인 불안감.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그 구스타브 융 박사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융 박사님의 그 심리치료 의론에 매우 동의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어 그것은 바로 성경적으로 어 얼마든지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로 범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근본적인 불안이 있고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아주 근본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사로잡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어 사망의 권세 자분자 마귀에게 바로 죽기를 두려함으로 어 종노릇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치료할 때 저는 의사로서 또 목회자로 그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을 치료한다고 할 때. 그 사람 속의 개인적인 어떠한 문제를 다룰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무의식 속에 있는 그러한 죄성의 문제를 다루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 죄성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이 진정으로 그 사람의 근본적인 집단 무의식 속에 있는 죄의 법, 사망의 법, 두려움과 불안, 이러한 것으로부터 해방을 시킬 수가 있다. 이러한 그 성경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실 때 과연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할 정도로 그 믿음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에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나와 있는 말,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럴 정도로 신앙을 지키는 삶이 매우 힘들어지는 세대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너무나 우리 주위에는 그 신앙 생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유혹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그러한 환경이 우리를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굳건한 신앙 가운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지는 않고 있다 이거예요. 음?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그 신앙의 퇴보를 인식하고 그것을 잘 분석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의 퇴보를 바로 세우고 신앙의 진전을 이루는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 열심히 나가고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은 뭐,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또...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막연한 생각으로 구원에 대한 그러한 분명한 태도가 확실치 않다는 얘기. 확실치 않.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예배소서 2장 8절에 있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하시는 믿음이냐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신앙의 퇴보를 일으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첫 번째 요소가 뭐냐 하면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다. 예, 왜냐하면 일사부절의 원칙에 따라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정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거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두 가지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첫 번째 심판은 백보자 심판이에요. 희고 큰 보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에 그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그 심판의 근거가 뭐냐? 양과 염소를 가리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우편에. 염소는 좌편에 가르는 거예요. 여러분, 양과 염소라는 것은 이것은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가리는 심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러한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심판대에서는 제외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은 첫 번째 백보자 심판대에 예수님께서 그 판단을 하는 기준을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심판을 받는 기준에서 나는 예수 믿고 나는 주여주여하고 많은 일도 행하고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많은 능력을 행할 정도로 주님을 섬겼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 이렇게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시면서 그 기준을 뭐라고 했냐면 느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그 백보자 심판이라는 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진짜 신앙인인가 아닌가를 가름하는 그러한 것도 포함이 돼 있는 것이에요 응? 그래서 그 판단 기준에 성경 말씀에도 분명히 그 어, 말씀하고 있듯이 어, 모든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졌느냐 너희가 나한테 나를 후대했느냐 아니면 홀대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신앙의 옳고 그름과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나를 믿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예.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언제 예수님께 내가 후대를 했습니까? 너는 나를 내가 갇혔을 때, 내가 목말라 할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방문을 했고, 또한 위로를 했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봤고,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으니, "너는 천국에 들어가라, 천사가 예비한 생명으로 예비된 곳에 너는 들어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를 우편에 두셨다. 이거예 그때 깜짝 놀라서. 내가, 제가 언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자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목이 마르고, 언제 배가 고프셨습니까? 언제 옥에 갇히셨습니까?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작은 형제가 배고프고, 굶주리고, 목말라하고, 갇히고, 병들었을 때 나를 치료해주고, 나를 보살 폈지 않느냐? 이것이 내게 한 것이냐? 또 좌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는 나를 홀대했다 이겁니다. 내가 갇혔을 때 너는 나를 찾아보지 않았어. 내가 배고파했을 때 너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이거. 그 깜짝 놀란 거에요 언제 예수님이 배가 고팠고 언제 예수님이 갇혔습니까? 나를 믿는 작은 소자에게 너는 그렇게 베풀지 않았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작은 형제 자매가 그러한 일이 있을 때 그를 후대하고 그를 도와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준 것이 바로 예수님께 도움을 주시고 예수님께 참 먹을 것을 준것 같은 그러한 희생적인 그러한 행위가 바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행위라는 거예요. 예.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백보자 심판은 누구나 신앙에 옳고 그름을 가늠하는 그러한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자들에게 특히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베풀었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행한 것이 된다는 것이 바로 심판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구원 받은 자들 우편에 속한 자들 약물리에 속한 자들 알곡에 속한 자들은 또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럼 무슨 심판이냐 그 심판은 바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인생의 건축을 한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건축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불이 통과할 때 나무나 짚이나 풀로 만든 집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타서 없어져 버려요. 이것은 뭘 말이냐? 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어, 집을 지은 사람은 어, 불을 통과하게 되면 더 아름답게 빛날 거 아니에요. 순금으로 되고 보석은 더 빛날 게 아닙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행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급을 받는다. 이게 상급을. 그러나 구원은 받았지만 인간의 어떤 고집이나 자기 철학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행함이 없는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를 위해서 내 자신이 헌신하지 못하는 또 부족한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려니와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의 그 심판 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첫째는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인가? 그 신앙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형제에게 예수님을 예수님을 대하듯이 하지 못한다면은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응?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늘 오늘 나에 하는 행동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행동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행동인가,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비디오에 다 이게 기록이 돼 있다 이거예요. 메모리가 돼 있다는 얘기. 그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그냥 영상으로 그 때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지는 그러한 자만이. 심판대를 통과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면류관 받는 상급을 받는 그러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 이것이 바로 신앙의 퇴보를 막는 자의 자세가 된다. 이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퇴보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다시 돌이킬 수 없듯이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라지 아니하고 정체되면 퇴보되는 것이에요. 그럼 퇴보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 안에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운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 큰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째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는 것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것. 바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산 믿음은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살아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양과 염소를 가르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대를 건너가는 건너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여로므로 주관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퇴보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삶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태도 이것이 바로 신앙의 퇴보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요 또한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사사인 사무엘이 이렇게 백성들이 어, 그가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바랄 때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 땅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 사사가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그 사무엘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주의 종의 임무 중에 가장 큰 임무가 기도하는 임무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거. 이것에 전무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를 쉬거나 게을리하면 우리는 만인 제사장으로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람을 통해서, 구약시대처럼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의 제사,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제사라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제사. 기도하지 아니하면 신앙의 퇴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꼭 영적으로 앞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태도와 기도하는 시간을 보면은 그 사람의 영성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기도라는 것은 순종해야 될 것을 기도하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그걸 순종해야 말아야 되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건 잘못된 기도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우리의 마음 속에 두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퇴보를 막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를 게을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뭐냐? 신실한 그리스도인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면 신앙이 퇴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앉아 있는 것도 중요해요. 좀 신앙이 좋은 사람 옆에 앉아 있어야 돼. 신앙의 무리 가운데, 교제의 무리 그 안에 테두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무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을 가서 한번 산에 있는 나무들을 보세요. 나무가 막뭐 소나무, 뭐뭐 뭐 자작나무, 뭐 단풍나무 이게 막 섞여 있는 거 맞습니까? 처음에는 섞여 있다 할지라도 군락을 이루면 그한 종류의 나무만이 번식하게 돼 있어요. 이게 무리의 법칙입니다. 응? 동물도 마찬가지. 동물도 자기의 몸을 볼수 없지만 희한하게 같은 무리들끼리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신앙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 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이게 돼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불신자들 향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사는 건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있다가는 같은 동류가 되고 많아요. 신앙의 퇴보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무리들끼리 영적인 교통과 영적인 이러한 서로 간의 기도의 도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교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그 신앙이 진전을 하는 거예요. 복에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서 있고, 어디에 앉아 있고, 어떤 줄을 서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같은 부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의 그 아름다운 성령 안에서 그 교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거, 절대적으로. 그래야 신앙의 퇴보가 안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지 아니 하는 자와 같은 명예를 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 결혼하는 거 절대 수치기 바래요 믿지 아니 하는 자와 결혼하는 서는안 되는 거예요. 물론, 전도해서 나중에 믿게 하면 된다 하지만, 그걸 누가 확답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친교할 수 있는, 서로 믿음을 나누고, 믿음이 약했을 때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간의 모임을 결코 소멸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마지막 때 모이는 것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 이거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강력한 다이나믹한 성령의 운행하심이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에 성령의 감동과 능력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네 번째로는 뭐냐? 말씀을 듣는 것. 예배 모이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압느니라. 로마스 10장 17절에 있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에 가까이 사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건 어디입니까? 모여있을 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서로 집에서 떡을 떼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했다 응? 말씀의 가르침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있는 곳에 모여야 뭐 된다 이건.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사실 복이 많아요. 그런데 조금 삶이 펴지고 경제적으로 좀 좋아지고 조금 더 내가 좀큰 집에 내가 좀 가야 되겠다. 이제 좀 살만하다 말이야. 그래서 마침 아 교회하고는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좀 쾌적한 곳에서 교회를 참석하면 되잖아. 그렇게. 좀 좋아지니까 그냥 좀 멀어지니까 예배 참석하기 힘들고 새벽기도에도 참석하기 힘들고 점점점 영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 들 많이 봤어요. 가까이 일부러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꼭 하나님의 말씀 잘 받고 살다가 그게 끝까지 가면 좋은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물질적으로도 축복하시고 하시면은. 마음이 초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좀더 좋은 집에서, 넓은 집에서 살고 싶고 말이지.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말씀을 듣는 것도 점점점 소멸돼 가고 예배 참석하는 것도 줄어들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신앙적으로 점점 퇴보돼서 나중에는 그냥 신앙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도 많이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말씀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뭐예요? 검입니다. 검. 좌우의 날선 검이에요. 그래서. 영과 혼을 찔러 쪼개고 골수와 관절까지 찔러 쪼개는 말씀이야. 그런데 이것이 성도들의 마음을 수술하고 마치 노련한 외과 의사가 칼을 집으면은 집도하여 암 부분을 잘라내고 또 병든 부분을 찔러서째서 봉합하고 상처를 치료하고 봉합하는 그러한 좋은 효과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동시에. 흑암의 권세를 무찌르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정말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찬란한 모습으로 요한에게 나타나셨을 때, 어, 뭐, 머리털이 양털 같고 말이야. 얼굴이 하같이 빛나고, 눈은 말이지, 뭐, 이글거리는 태양처럼 눈이 빛나고 말이야. 이글거리는 불, 불꽃처럼. 그리고 입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말씀의 거임. 그 말씀의 검으로 원수들을 그냥 초계처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흑암의 영들이, 악한 영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다 나가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다가 보면 내 안에 유혹하는 미혹의 영들이나 우리가 지난주에 일곱 족속,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마귀의 그 일곱 족석들이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예? 교만의 족석들, 음란의 족석들, 욕심의 족석들, 뱀과 같은 말이야, 교만의 족석들, 예? 개구리 같이 말이야, 더러운 것, 그 탐욕 같은 그런 돼지 같은 족석들. 염소와 같은 음란한 족속들 이러한 족속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공격을 하고 있대. 우리는 그것을 정복해야 된다. 이거. 그 정복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벌써 그러한 족속들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야. 내가 그것을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생각 속에서 역사하는 모든 미혹의 영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그냥 목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어? 말씀의 검으로 무찔른다 이겁니다. 양날검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가까이 있어야 돼요. 참여를 해야 됩니다. 들을 때 나도 모르게 그 음성이 내 몸을 치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성이 나올 때는 파장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있는 음성의 파장이 바로 여러분의 몸의 세포의 잘못된 부분을 다 정상의 세포로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부활의 권능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고 강건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몸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각색 질병에서 떠나가는 역사 해방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질병인 여러 가지 우울증과 강박증과 불안과 염려와 초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의 그 근본적인 우울의 영 불안의 영, 염려의 근심의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평강으로,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역사해 주실 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여 천국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로 또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태보가 일어나는 아주 끔찍한 일이에요. 경건한 사람에 대한 험담과 비판입니다. 이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참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경건한 사람 또 영적인 지도자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판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이 무섭게 다루시는가. 응?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할 때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는데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응? 로마서 1장 3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32절에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정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중상하고 험담하는 그런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셨대. 나도 맨날 성경을 보지만은 이렇게 그 죽음에 해당되는 형벌이라고는 난내 자신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로마서 1장 32절에 비방하고 험담하고 중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정하셨느냐. 사형으로 정하셨다. 죽음. 육체적인 죽음. 또한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험담하고 중상하는 자들은 끼리끼리 모여서 막 누가 저러고 누가 저러고 목사님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또 경건한 사람들에 대해서 조그만 흠이라도 보이면 그냥 중상. 이게 바로 마귀적인 것 아니에요. 이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것이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는가.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의 퇴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는 경우에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 유명한 그, 어, 바실레아 슈랭크라고 제가 존경하는 그, 어, 심리학 박사요. 또 마리아 자매의, 어, 수도원을 그렇게 독일에서, 어, 그, 세운 그런 유명한 분 계시죠. 책도 많이 나왔죠. 그분이 이러한 중상과 험담을 하는 자들의 특징은 교만한 자다. 그 교만한 자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어, 디모데전서 5장 17절과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게 되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 왜 그렇게 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배나 존경할 자로 뭐하라 여기라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여기라는 거예요 설사 마음에 안 들더라도 배나 존경할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는 뭐라고 했냐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뭐하라 함께 하라 좋은 것이라는 것은 물질을 말하는. 그러니까, 어,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물질도 같이, 좋은 물질도 같이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스 13장 17절에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새 마음을 얻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에게 이러한 권위를 주신 거예요. 네. 뭐,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 이것이 안 되면 말씀이 가르쳐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거부하고 중상하고 험담한 교만한 자들에게는 사형의 형벌이 내린다고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세요. 사형에 해당된다고 직접 말한 것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문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럴 수 있지 아니냐. 아 지도자가 잘못했을 때좀 비판하고 말이야. 민주사회에서 그런 거뭐 그러나 교회는 민주사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것과 달라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아니어가 없는 것입니다 예만 있고 아니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 순종해요 마찬가지 주의정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치리하신다 이거예요 무섭게 치리합니다 여러분이 주의 종을 치료하려고 하니까 이게 무서운 일들이 생기는 거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결코 어,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그 래서그 어떠한 경우에도 어, 험담하거나 중상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유익하다. 왜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영적인 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카트가 돼버리면 진짜 무서운 손해를 보는 축복에서 제외되는 것은 그것을 카트하는 사람이에요.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통해서 내려오는 것을 비방하고 중상하게 되면 그것이 아무리 옳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축복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분쟁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가 교만 때문에 중상하고 모략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자는 잠잠히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정을 위해서 경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세의 태도를 가지라. 그렇게 되었을 때 교회는 하나 될수 있고 화합할 수 있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물 흐르듯이 하수와 같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신앙이 퇴부하지 않기 위해서는 작은 죄를 아무렇게나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늘 도둑이 소독이 된다는 그런 말이 있죠. 죄는 누룩과 같이 퍼지는 거예요. 작은 죄 하나가 마치 작은 암세포가 이것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계속되게 되면 나중에는 어? 암세포의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무한 증식이에요. 멈출지를 몰라. 정상세포는 좀 자라다가 딱 멈춰요. 서로간의 유대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그러나 암은 계속 커지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인필트레이션, 침투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상세포에 들어가서 분열시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전이시키는 거예요. 예? 자기의 새끼들을 갖다가 그냥 쫙 퍼져버리게 만든. 그래서 순식간에 그냥 그 사람을 죽게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작은 죄가 누룩처럼 온 몸에 퍼지고, 작은 죄 하나가 온 공동체를 흐리게 하고 병들게 하는 그러한 씨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뭐냐? 그러한 죄, 그러한 역사, 불순종의 역사를 치리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소멸시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러한 흑암의 권세, 분열의 권세, 시기와 쟁투의 권세, 암적인 존재와 같은 불순종의 역사, 이러한 죄성을 멸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죄 하나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거든, 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드러나거든 우리가 절대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치리하심에 들어가서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잘 깨닫고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불순종 하나를 큰 것으로 다르고, 우리가 깨달아서 회개할 때, 돌이킬 때, 가던 길에서 다시 돌아와서 정상의 위치로 출발할 때, 그야말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빛으로 비춰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한 자들의 마음과 몸 안에 이러한 신앙적인 태보가 사라지는 겁니다. 사랑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시작이요 마침인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알파요 오메가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늘 깨닫고 우리가 여섯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 신앙의 퇴보를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도 허락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집단 무의식 속에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그러한 죄성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셔야 되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형이 되네. 오메가 포인트, 알파요 시작이요, 오메가요 마지막인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국적인 그 형상을 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지 않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을 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여러분의 삶은 그야말로 적과 꿀이 흐른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들은 다 멸하여 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바로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태도, 어떤 경우에도 태보가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진전은 무엇입니까? 심판대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경성하며 깨어 있으면서 비방하거나 중상하지 말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다 죽게 맡겨버리고, 우리 안에 그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 진리의 바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하시 우리를 다스리고, 그야말로 천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신앙의 진전을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이신 팻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